태고종 서산 송덕아미 종정 해초스님 증명으로 12일 약사부전 목불 후불탱화 점안과 낙성식을 봉행했습니다. 약사부전 점안과 낙성식에는 태고종 종정 해초스님, 충무원 부원장 호명스님, 중앙종회의장 설훈스님, 충남교구 종무원장 청공스님, 성일종 국회의원, 이완섭 서산시장 등 3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송덕암 주지 동우스님은 약사부전 불사에 동참한 불자들의 감사를 표한 데 이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해미면에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해초스님은 부처님 점안을 통해 마음의 눈을 뜨길 바란다며 법어를 설했습니다.